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고들빼기거든요. 제가 한 단을 샀는데요. 한 1kg 정도 되는 한 단입니다. 이거를 갖고 오자마자 좀 대충 씻었습니다. 흙도 묻어있고 그리고 조금 시커멓게 죽은 잎도 있어서 좀 떼어내고요. 종이컵으로요. 자, 소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요. 졸여서 그냥 하면 된대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졸여서 한번 해보려고요. 소금은 넉넉히 뿌리셔도 괜찮습니다. 오늘이 3일째거든요. 몇 번만 좀 헹궈줄게요. 긴 거는 반 잘라주겠습니다. 이렇게 뿌리 큰 거는, 자, 뿌리는 이런 식으로 좀 잘라줄게요. 너무 시큼한 건 좀 잘라내주고요. 자, 뿌리는 이런 식으로. 자, 이제 삭힌 고들빼기들요. 끓여주는데요. 소독할 겸 해서 한번 끓여줍니다. 약간 물은 김치 좋아하시면요. 조금 푹 끓이시는 게 좋아요. 한 15분 정도 푹 끓이는 게 좋습니다. 안 그러면 그냥 살짝 데치시면 됩니다. 저는 이렇게 한 15분만 더 삶을게요. 자, 이제 이거를 몇 번만 이제 헹궈줄게요. 고들빼기 김치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고춧가루가요. 종이컵으로 거의 한 8부 스푼으로 하면은요. 한 6스푼 됩니다. 자, 물을요. 종이컵 반 정도 생수입니다. 고들빼기 김치를 많이 담을 때는 찹쌀풀을 끓이시면 되는데요. 한 단 정도는 그냥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. 이게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 하나 반 넣고요. 이게 올리고당이거든요. 종이컵 한 컵 넣고요. 물엿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액젓입니다. 멸치 액젓 반 종이컵. 이게 마늘이거든요. 한 3스푼 되고요. 대파 한 뿌리 다진 거. 아, 대파 한 뿌리 잘게 썰은 거요. 자, 이제 물기 뺀 고들빼기를 넣고 버무려줍니다. 담근 채 좀 썰어 넣으셔도 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에 통깨 한 스푼 넣어주고요. 고들빼기 한 단, 소금에 절이고 김치 담기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